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아. 자, 수술한 지 6개월 되셨어요. 예. 선생님이 이제 페이로니병이 있으셨잖아요. 페이로니병 자체가 음경을 단단하게 만들어요. 아까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연 페이로니가 있으셨던가 싶어요. 지금은 원래 망목이 어느 쪽으로 있으셨죠?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위로 좀 시끄럽게 요렇게. 예, 네, 요렇게. 예, 이제 결절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망목이 생기는데 선생님은 대각선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휘면서 약간 바뀌는 건데. 수술 받고 어떠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어떤 게 좋으세요? 모든 게 이제 뭐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아주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하는 일에도 그만큼 뭐 아주 능률도 많이 오르고 모든 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뭐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왜 진작 이런 걸 제가 몰랐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원장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원장님을 정말 너무 잘 만났고, 저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니 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6개월 뒤에 뵙고자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보통 6개월 뒤에 뵈면 제가 항상 느끼지만 이게 신체에 대한 수술인데 심리적인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 괜찮아요. 근데 중요하다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중요한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다 이런 분도 많이 있었으니까 6개월 뒤에 뵈면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제가 원래 좀 굵은 거로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받으신 임플란트는 가장 굵은 모델이에요. 결국에 이제 임플란트가 뭐 회사가 두 개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이제 뭐 모델 라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은데 좀 크게 나눠보자면 가는 실린더가 있고 굵은 실린더가 있어요. 진짜 제 새끼손가락만한 거 하고 엄지손가락만한 게 있어요. 대부분은 어느 쪽 회사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페이로니병이 있어서 이게 페이로니병이 펴주려면 힘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굵은 실린더를 쓰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는 쿨로플라스라는 회사 거를 쓰는 게 좋은데 걔네 게 좀 뻣뻣하긴 한데 평소에 힘이 좋아요. 실린더 자체가. 그래서 실린더가 안 터져요. 얘는. 근데 이제 실린더 힘이 없는 종류도 있거든요. 그거는 쓰면은 페이로니병을 교정하는데 조금 손해가 많아요. 잘 펴지지도 않고 그리고 실린더가 나중에 그 페이로니 결절 있는 부분이 약해져서 이게 뭐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린더 안정성이 얘기는 페이로니병이 있는 경우에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는 콜로플라스트 그걸 썼는데 콜로플라스트가 이렇게 페이로니병이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경과가.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까 전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 페이로니병이 옛날에 있었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수술 받으시고 추가로 이렇게 뭐 교정을 한다거나 손으로 이렇게 맞춰준다거나 하셨어요? 뭐 거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달게 되니까 펴지고. 연습을 하시면은 사실 펴지죠. 네. 조금씩 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축이 됐을 때도 이제 스트레이트하고 반 수축 정도가 되니까. 네, 네. 그렇죠. 너무 좋아요. 원래 굵은 거로 했었고. 원래 사이즈가 좋으세요. 아, 그러니까 안 되는 데다가 억지로 넣을 수는 없으니 원래 사이즈 좋으셨는데 페이로니 때문에 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늘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제가 볼 때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 그래요. 매일같이 그냥 그래요. 예, 좋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너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너무 좋고 진작 왜 이걸 몰랐었나 하는 자연 발기가 조금 되세요? 어떠세요? 약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느끼는데 약간 정도 새벽녘에 뭐 만져보니까 해면체도 잘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해면체를 남겨도 10명 중에 2명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동맥의 위치, 선천적인 위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좋으시거든요. 실린더도 지금 긴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쓰시고 네. 저희는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 한번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